과거를 떠올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후회와 미련, 그리고 추억과 성장통. 이전에는 이별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을 노래했다면 이번에는 과거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는 다짐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음악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 싱어송라이터, 제가 사랑하는 그녀 헤이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러브게임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헤이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헤이즈 씨. 헤이즈 씨가 정말 앨범이 뭐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정말 가끔씩 앨범 작업되는 대로 가끔씩 앨범이 나오는데 네. 나올 때마다 지난번에는 제가 코로나로 그때 너무 아팠었어요. 저 맞아요. 열이 막 펄펄 나는데 헤이즈 씨가 이제 이 DJ석에서 네, 예, 제가 DJ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DJ를 하고 있는데 헤이즈 씨도 땀이 뻘뻘. 예, 헤이즈 씨도 힘들고 저는 열이 나서 힘들고 너무 걱정됐었어요. 그때 언니. 또 타이틀이 엄마가 필요해여가지고 제가 진짜 엄마가 돼드리고 싶었어요.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자 보내는 일밖에 없었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예, 진짜 힘내라고. 그 전에도 헤이즈 네. 씨가 스페셜 DJ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네. 전원 또 입원하셔가지고 정말요? 병원을 또 전원하느라고 제가 그때 못 왔는데 그때 또 헤이즈 씨가 이 자리에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보이지 않았겠지만 등이 젖어 있었어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페셜 DJ를 저를 대신해서 이 자리를 이제 두 번이나 빛내준 그녀 영광이죠. 아, 제가 정말 이번 앨범 듣고 역시 헤이즈는 최고. 감사합니다. 네, 음원 사이트에서 이 타이틀곡 1위 딱 하고 이제 뒤에 수록곡들 줄 세우기를 착 했을 때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음악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진짜 이거 지금 캡처를 해놔야 되나 막 그런 생각했는데 이거 보내줘야 되나 근데. 본인은 어때요? 근데 다 한 명 한 명 진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근데 아이를 예. 제가 만들기도 했지만 또 같이 만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같이 이 앨범을 만들었던 분들이 쫙 생각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뻐할 일이니까 이게 배가 되죠, 행복이. 너무 또 감사드리고 이제 수록곡까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는 정말 뭐랄까 그냥 저를 믿어주시는 거니까 고마워요. 에이, 너무 감사합니다. 청취자들 그 들어주는 리스너들한테도 물론 감사하지만 이번에 뭐 IMC 이런 분들은 그냥 헤이즈 씨 음악 듣지도 않고 그냥 피처링 같이나 콜라보를 하겠다 그냥 뭐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후배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어때요? 그냥 사실 저는 네. 막 얼떨결에 어쨌든 제 음악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누군가가 막 너무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선배님이라고 부를 때 막 네. 민니도 저한테 네. 선배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그냥 그리고 웬만하면 보통은 음악을 들어보고 네네, 내가 맞아요.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쵸. 뭐 수정을 할 것인가 이런 그렇죠. 거를 보통은 그들도 지금 5년 이상씩 된 아이돌들인데 네. 근데 그냥 아 무조건 헤이즈 만든 음악은 그냥 내가 하겠다. 그럼 그건 뭐 거의 창이라도 하겠다는 건데 그죠? 헤이즈 씨가 창을 만들었을 일 없지만 거의 그런 거잖아요. 무슨 장르 했을 줄 알고 아 그러네요 언니. 갑자기 래퍼한테 멜로디를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사실 너무 위험한 전 도전이라 생각하든 저희가 이제 아이돌의 엄마로서 아 네 이거 사실 어떻게 곡도 안 들어보고 헤이즈가 뭘 썼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꺾고 아 난 그냥 무조건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또 예. 더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참여해주신 분들. 예,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곡수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 네. 계속 이어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게. 네. 그래서 뭐 이제까지 많이 작업을 했던 기리보이 씨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또 중간에 뭐 IMC나 우리 김민니 씨나 민니 씨 뭐 이렇게 김민니 그분 김민니 씨 그분 중간중간 여러분께 들어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제 항상 곡을 쓰면서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와 작업을 해야지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아니라 이제 곡을 쓰면서 이분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딱 와요? 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기리보이 씨는 워낙에 뭐 작업 많이 했죠. 너무 믿고 맡기는 아티스트고 최근에 빠져 있던 아티스트들이 이제 조지 또 조지랑 한 것도 너무 좋아해. 또 민니 씨였는데 제가 라이브 영상이랑 막 솔로 곡들 다 찾아 듣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앨범을 만들면서 그 곡들마다 이제 그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택을 드렸죠. 또 흔쾌히 다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헤이즈 씨가 원하는 그 아티스트가 이 곡에 참여를 해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후배들 모니터를 다 하고 계시네요. 결국은.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도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트렌드를 또 따라가야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음악들 다 들어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저의 취향에 또 부합한 아티스트가 예. 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아티스트 분들 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말 의미 있는 앨범이 나와. 맞습니다. 네, 예, 다채로워요. 많이, 다채로워요, 진짜. 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우리 이별 장인이라고 제가 헤이즈 씨를 늘 말씀드렸는데 또 왔어 이별 장인.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감성이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예, 아니 웬일로?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좀 이별을 하고 남아 있는 미련과 후회와 예. 좀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를 너무 잡았어. 예. 너무 집착이야. 아, 언니. 너무 그냥. 처절하게 잡으니까 좀 처절하고 찌질했죠. 예, 너무 찌질하긴 예. 했어요. 근데 언니 너무 웃겨. 아니 왜냐면 헤이즈 씨가 불러서 그게 찌질한 게 감소가 되는 거지 누가 우리가 노래방 가서 그걸 불러봐. 너무 찌질한 거야.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아, 얼마나 찌질해 이게. 나 진짜 너무 창피해. 내가 그거 부르잖아요. 언니. 너무 창피해. 근데 여러분 그걸 아, 근데. 이제 헤이즈 씨 목소리로 감성으로 이게 가니까 예. 너무 이게 너무 이제 풍부한 거지 느낌이. 그런 사랑을 하는 저였어요. 그렇게 아. 이별을 찌질하게 했던 저였고 그래서 아. 근데 되게 그래서 또 공감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사실 대부분 그렇게 아. 하거든요. 대부분 언니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됐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차 안에서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아, 내 차를 세워야 되나 이거 중간에 이거 차를 세워야 되나? 아 면허증 없으니까 모르죠. 아직 면허 없죠. 네 언니. 그래 이 경험을 해봐야 돼 혜지 씨. 이거 아직 내 말한 경험 아프다, 모르죠. 아프다. 차를 몰고 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찌질한 내가 싫고 막 너무 아프다. 뭐 눈물이 나는데 차를 이걸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 이거 차를 세워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눈물은 나 힘들었어요. 힘든 점 많았어요. 그런 만약에 저도 이제 운전을 했다면은 썼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아껴두고 있는 소재이고요. 이번에는 좀 그런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 보내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 보니까 결국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고 아. 이게 사실 이별의 순간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사실 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네. 근데 나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똑같은데 네, 너무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순간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내 사랑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세상이 끝났죠. 나는 네.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이미 끝난 것 때문에 놓쳐버린 게 너무 많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담은 곡이고 오늘부터는 울어도 나 때문에 울고 그래. 웃어도 나 때문에 웃겠어 라는 포부를 담은 맞아요. 새로운 이별 곡입니다.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 그래서 너무 많이 공감을 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이별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왜요? 언니 저도요. 근데 이별한 지 이렇게 오래되면 여러분 지금의 이 앨범 감성이 된다니까 그쵸. 없었던 일로 이거 이해가 돼. 네. 예, 그 감정이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또 이별하신 분한테는 이 두 언니들이 뭔 얘기를 하나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예, 헤이즈 씨가 쓴 가사 그 느낌이 와서 그냥 그 너무 어렸을 때 사귀고 헤어졌던 연인을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다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 있으니까. 네네. 네. 이렇게 없었던 일로입니다. 그래서 타이틀곡 제목이 없었던 일로. 네. 예, 요 곡이 타이틀곡이라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아, 몸풋이라고 우리 워밍업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네. 헤이즈 씨 원고 가지고 계세요? 제가 원고를 안 들고 들어왔네요. 헤이즈 씨가 노래만 잘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이 헤이즈 씨가 어쩔 때 원고도 놓고 오고 나중에 뭐 부탁... 근데 외웠어요, 질문을. 응?
헤이즈가 예 뭐예요? 해보세요. 좋아하는 예 음식은 아. 빨강색이에요. 오! 외웠어. 오, 비슷해요. 비슷해. 아, 대단하신데? 천재인데? 이거 아 그러니까 원고는 높으는데 여러분 또 원고를 또 외워오네. 참 특이한 친구예요. 진짜 특이한 친구예요. 네. 자, 퀴즈 나갑니다. 헤이즈를 맞춰봐. 빠밤. 문제 나갑니다. 제 최애 음식은 분식계의 대장, 매콤한 이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제 팬들의 애칭이 떡일 정도예요. 네. 이 음식은 뭘까요? 보기도 드릴게요. 1번 떡볶이, 2번 잘 말아줘, 잘 눌러줘, 김밥. 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0. 아, 죄송해요. 언니 거네요. 여러분 헤이즈 씨가 참 그래서 생방송하기가 굉장히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근데 음악은 진짜 잘해요. 여러분 진짜 천재야. 음악은 천재인데 제가 지난번 언제 우리 영상 찍어놓은 거에도 제가 아 헤이즈 씨가 음악은 잘 만드는데 이런 점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 많은 이해 바랍니다. 라고 제가 멘트했던 근데 많이 기억이 부족해요. 나. 네. 근데 음악은 천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네. 떡볶이 쿠폰이 선물로 나갑니다. 결정적 힌트예요. 네. 참여하실 수 있어요, 헤이즈 씨. 자, 떡볶이 쿠폰이 선물로 갑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천재 뮤지션 헤이즈가 만든 없었던 일로 이어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이 곡은 진짜 무한반복을 해서 듣게 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계속해서 언니. 없었던 일로입니다. 헤이즈 씨가 음원 발표할 때마다 앨범이 나올 때마다 그날 또 발매 날 그렇게 비가 와요. 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니, 이번에도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연히 맞출 그러니까 수가 있나. 이거를 발매일을 맞추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정도면 기상청에 그걸 좀 보시고 한 거 아닌가 이게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이제 앨범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모든 걸 고려해서 날짜를 이제 정해요. 픽스가 되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유통사 우리 회사의 네. 타 아티스트들 그리고 뭐 저의 믹스와 마스터가 다 끝난 날 이런 네. 걸 다 고려해서 이제 하는데 딱 마침 발매일이 항상 비가 오는 날이 항상 여러분 이제까지 다 그랬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저 진짜 그리고 또 다 또 차트 줄 세우기를 합니다. 헤이즈 씨가 약간 그 루틴처럼 그게 돼버렸어요. 참 좋은 루틴입니다. 예, 진짜 긍정적 루틴이죠. 진짜 예. 감사해요. 정윤미 님이 주셨습니다. 골목식당 할 때 떡볶이 드시러 평택 오셨었어요. 오 맞아요. 평택. 골목식당 제가 떡볶이 회차에 맞아요. 나갔습니다. 예, 그 기억나네요. 유정우님, 헤이즈님 노래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하며 들으니 더 좋아요. 아니 이번 앨범에는 약간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라고 약간 이거 맞춰준 거예요, 헤이즈 씨 어때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이거 쭉 이어서 저도 이렇게 드라이브할 때 이게 참 좋더라고요, 느낌들이. 네, 좋았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이분도 마침 이 표현을 하셔서 혹시 곡자는 그걸 생각을 했나? 왜냐면 전 드라이브 감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면허증이 없어요. 웬만하면 좀 따요. 아, 네. 헤이즈 씨 아니 왜냐면 아니 슈퍼카가 여러분 여덟 번째 트랙에 슈퍼카인데 난 이게 그래서 헤이즈 씨가 면허 없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웬일로 슈퍼카를 그리고 제목도 약간은 좀 남성적인 그런 좀 하드한 느낌이 그쵸. 있어서 아니 웬일이야 그래서 누구랑 같이 협업을 했나 그리고 곡을 딱 들어봤더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부앙 하는 그 슈퍼카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반전이 있더라고. 헤이즈만의 슈퍼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운전 드라이브 감성을 모릅니다. 헤이즈 씨가 몰라요. 저는 혼자 드라이브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한가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브 우리는 이제 느낌을 아니까 그때 꼭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앨범 전체를 네. 정다은님 이번 앨범 수록곡이 다 좋아서 타이틀곡부터 차례차례 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듯 마지막 트랙에 About Time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이 곡이 연주곡 맞습니다, 특별히 언니.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쓱 이거 뭐 선물이에요 뭐예요? 이제 제가 항상 앨범을 만들 때 좀 앨범을 관통하는 주제들이 늘 있는데 예. 제가 아는 단어들로 제가 아는 표현들로 감히 담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아, 예. 좀 이렇게 연주곡으로 담아내고 싶었고 좀 사운드적으로 그냥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앨범을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각자의 해석과 각자의 상상을 더하며 들었으면 좋겠어서 연주곡으로
마지막에 뺐습니다. 늘 마지막 트랙에 넣는 건 아닌데 네. 이번 앨범에는 마지막에 진짜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레딧처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약간 그 엔딩을 감독이 내주는 게 아니고 열린 결말로 내주는 네네네네, 약간 헤이즈 맞아요. 씨도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열린 결말처럼. 네. 그 마지막 연주곡도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여러분 좋아요.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연주곡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네네. 초침 소리가 계속 네. 들리고 이게 시간이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따라서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갈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 구성을 통해 담았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잔잔히 흘러가다가 어떨 때는 막 휘몰아치다가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유의하시면서 좀 추억도 회상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비 오는 날 듣잖아요. 그럼 진짜 난 그날 듣고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이게 무슨 영화에 흘러도 막 상상이 되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가 짧지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헤이즈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일로 뮤직비디오 뭐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테지만 네. 이번에 뭐 파격적 헤어스타일도 깜짝 놀랐거든요. 막 볶았습니다. 탈색 막 컬러도 하고. 그렇고 스타일링도 막 양갈래 또 위로 막 올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헤이즈 씨의 인상적이었던 눈물 연기 그리고 담배 연기 자,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파격적 헤어와 담배 연기. 아, 담배 연기. 와, 담배 연기, 담배 연기. 중의적 네. 표현이네요. 그렇죠. 다음에 이런 걸로 한번 곡 써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괜찮죠. 괜찮은데요. 담배 연기. 그렇죠. 이중적 의미. 연기하다 할 때 연기. 멋있는데요. 언니. 근데 그게 연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긴 호흡으로 나가려면 이게 여러 번 촬영을 했을 것 같다는 상상만 했어요. 딱 한 개 피로 끝났고요. 오! 그래서 아쉽지만 되게 짧게 나와요. 아. 제가 기침을 예. 너무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전에도 하나 배우고 예. 이제 쥐는 법 위주로 좀 배우고 그렇죠. 왜냐면 손가락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예. 뭐 이런 티칭도 좀 받고 왜냐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봐도 처음 잡는 애처럼 그건 좀 않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좀 허탈하고 허망하고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다짐한 여자처럼 꼭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 그거를 꼭 그 장면을 담고 싶었거든요. 고집을 했는데. 고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예. 해가지고 이제 막 기침해가면서 이제 배우고 이제 그 현장에서도 저는 사실은 좀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예. 스태프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 더 해도 네. 안 나올 것 같아. 아, 언니! 더 해도 지금. 아니, 왜 늘상 그게 담배를 좀 이렇게 피던 사람이면 이게 조금씩 호흡하는데 이게, 이게 한번 봐도, 이게 그냥 최선이구나. 근데 왜냐면은 기침이라는 게 네. 이제 처음이어서 기침이 나는 거고 한 네. 두세 번 하면 안 날 것 같아.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그게 처음 들 아니 그 기침 계속 나 그리고 또 그렇잖아. 헤이지 씨 계속 기침하는데 이걸 하긴. 다시 갑시다. 또 다시 갑시다. 이렇게 하기가 저를 너무 아껴 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그리고 때문에. 또 사실 이게 목과 폐는 이 라이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신체인데 맞습니다. 그걸 맞습니다. 또 다시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했을 때 그래도 쫙 이렇게 근데 한 번 한 것치곤 너무 그 긴 호흡으로 잘했는데요. 이렇게 진짜 쿡 참았어요. 네. 그리고 그 테이크 끝나면 막 기침하고 환자처럼 막 기침하고 예. 그리고 이제 눈물 흘리는 장면은 네. 사실 연기가 아니었고요. 네. 그 파트를 립싱크를 하는데 이제 그 가사를 썼을 때 감정들이 떠오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했던
했던 순간들 쫙 지나가면서 네. 앞으로 없어질 일이 될 순간들도 이제 뭔가 슬퍼. 에, 생각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참고 있다가 한번 또르르 흐르니까 계속 흐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대기실 가서까지 계속 울었어요. 감정 연결돼가지고. 네. 아무래도 직접 이제 가사를 쓰니까 네. 뭔가 이런 곡들을 처음으로 좀 부를 때는 되게 힘들어요. 아. 감정이 너무 올라오니까. 네네. 여러분 그래서 이 눈물 연기 혜지 씨가 너무 잘했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한 테이크로 한 번에 갔다는 이 담배 연기도 굉장히 그 씬에 중요해요. 왜 헤이즈 씨가 그 씬을 고집했는지 너무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끝까지 고집해서 그걸 완성시켜줘서 어, 음악 우리가 이제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제 영상을 보는 건데 네. 꼭 필요한 예, 너무 좋은 컷이 아니었나. 네. 뮤직비디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네. 헤이즈 씨 헤어스타일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혹시 아 이것도 끝까지 내가 고집했는데 네. 안 나왔거나 밀린 거 있습니까? 그런... 촬영을 했는데 편집이 됐다거나 뭐 아 진짜 촬영한 거 알차게 다 잘 나왔어요. 필요한 것만 다 네. 직접 촬영을 했군요. 감독님이 너무 그 머릿속에 확고하게 계신 감독님이어가지고 네. 한사민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뮤비였어요. 네. 예, 그리고 힘든 여러 가지 연기를 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네. 4부에서는 여러분 너무 이제 소중한 수록곡인데 다 듣고 싶지만 10곡이 모두 소중하지만 아, 그 다 들을 순 없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요 곡은 좀 알아줬으면 들어줬으면 하는 곡을 헤이즈 씨가 직접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함께 들으면서 음악 만든 비하인드 음악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뽑은 곡은 이 곡입니다. 이거는 뭐 혜지 씨가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네, 이 곡은 이제 몬스타엑스의 IM님께서 피처링 해주신 곡이고요. 참 거리마다 붙어있는 그 전단지들을 보면서 제가 영감을 얻었던 곡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테니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영문 제목은 또 디스턴스예요. 예. 그래서 그 전단지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내가 아직 하지 못한 말을 저렇게 전단지에 써붙이면 예. 그래서 너가 걸을 것 같은 거리마다 우리가 같이 걷던 거리마다 붙여놓으면 혹시나 너가 언젠가 보고 내 마음을 좀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발상에서 쓰기 시작했던 곡이고요. 또 IM님께서 남자 입장에서 너무 아프게 잘 써주셔가지고 가사 장인이에요 그 친구. 저는 가사를 이렇게까지 잘 쓰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 가사 잘 쓰고 그리고 사실은 저음 보통 래퍼로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 친구는 싱잉랩도 그리고 멜로디도 사실 그니까요. 너무 좋은 또 보컬이기도 한데 어떻게 맞아요. 아셨어요? 처음에 아니면 모르고 아 저는 네, 이제 솔로로 내주신 거 다 들었었고 예, 예. 와 이분 되게 가사도 잘 쓰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음의 매력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예, 예. 오, 제가 이제 보내드린 곡을 써서 왔을 때 예.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된 거죠. 예. 아 이분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랩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가사도 잘 쓰시는구나. 감동이에요. 그냥 미치셨구나. 아 예. 죄송합니다. 미쳤지. 미친 남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음악에 미친 천재 두 명이 만난 거죠. 아 그래서 진짜 행복했어요. 참 걷는 거리거리마다 이 음악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거리거리에 내 마음을 써서 붙일 이 지금 이 파트가 이제 킬링 파트인데 붙일 수 있다면 어떤 걸 상상했었어요? 이 가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어떤 말을 어떤 문장 쓰고 싶어요? 고마웠다 행복해라 뭐 요 정도? 고맙다라는 말을 고마웠다라는 말을 예. 마지막 순간에 참 내뱉기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고맙다는 말을 내뱉지 못하고 헤어지죠. 그쵸. 마음은 있어도 고마웠던 순간들이 참 많은데 예. 고마웠다는 말을 꼭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행복해라
이런 말을. 예. 이거 제목은 여러분 거리마다예요. 거리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 그리고 라이브 클립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멋있어. 헤이즈 씨 여기 진짜 너무 분위기 있고. 감사합니다. 약간 이제 다크한 어두운 이런 느낌의. 근데 뭐 IMC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이게 투샷으로 양분할 돼서. 언니 언제 이렇게 멋졌어. 저는 많이 보죠, 혜지 씨. 남녀. 양분할. 예, 양분할로 남녀 입장. 그래서 혜지 씨 뮤직비디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아, 미치겠다. 예, 남녀 입장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양분할의 의미는 또 서로 마주치지 않, 한 거리에 있지만 마주치지 않는 끝까지. 예, 끝까지. 예. 양분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곡들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세요. 예. 너무 좋아요. 예, 몬스타엑스의 예, 창균, 예, IM이라는 뮤지션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 왜요? 왜? 왜요? 언니 너무 멋있어요. 아, 왜요? 아, 대박. 예, 아, 이제 혜지 씨하고 앞으로 또 다른 우리 작업들이 이루어지길 저희가 네. 소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편만 하기는 너무 아쉬워서.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아티스트는 참 한국만으로 예. 이렇게 같이 한 작업을 끝내기에는 참 아쉬운 아쉽죠. 아티스트고 그리고 솔로곡 많이 듣고 싶어요. 네네. 네. 정말 우리 항상 IMC 응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공개합니다. 다음 곡은 제목부터가 굉장히 독특해요. 네. 다음 곡은 이제 도둑놈이라는 곡이고요. 아이들의 우리 목소리 천재 민니. 민니. 민니가 피처링을 해준 곡이고요. 요 음악은 이제 사랑을 할 때는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네. 그리고 내 패턴까지 다 바꾸고 버려가면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별을 하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이별을 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여자의 입장을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내 모든 걸 뺏어간 사람을 이제 이렇게 도둑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진 거라고는 사랑밖에 없는 20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가진 거라고는 사랑 이거 하나인데 그마저도 도둑 맞으면 이별밖에 안 남은 이런 마음들을 진짜 그게 너무 와닿았어서 처음에 제목이 도둑놈 아기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가사를 딱 보고 제가 아 이건 이 제목으로 가도 센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되게 좀 그런 느낌 왔었어요. 제목과는 상반된 어떤 이미지가 와,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해석이 너무 좋아요. 아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혜지 씨 음악을 들으면 다 저처럼 생각할 거예요. 언니. 예 남은 거라고는 이별밖에 얼마 가슴 아파. 진짜.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 민니 씨는 원래 이게 음색 요정이어가지고 본인 그 아이들 거 할 때도 앞에 첫 파트를 확. 끌어서 그쵸, 오거든요. 도입부 요정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많은 아이돌 걸그룹 많은 보컬 중에 어떻게 민니 씨를 생각하셨는지.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민니 씨 라이브 클립들 많이 찾아보면서 네. 아 이분 진짜 음색 좋다. 네. 그 음원으로 듣는 거랑 또 라이브 클립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 곡을 쓰는데 뭔가 민니 씨랑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여리여리하지만 뭔가 되게 능력 있고 예. 남자한테 너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겠어. 난 이제 곧 정신 차릴 거고 너도 너 갈 길 가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담으면서 민니 씨밖에 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니 씨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사를 완성시켰고 아 민니 씨 상상하면서 네. 제가 아이들 노래 중에 메이즈라는 예.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사에 Inner Maze라는 또 가사도 인용해서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작정을 하고 민니 씨를 저격을 민니 씨만을 딱 생각을 하면서 써서 보냈는데 승락을 해주셨죠. 민니 씨가 아이돌 음악에서는 여러분이 느꼈을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섹시한 약간 또 섹시하죠. 깊은 그런 호흡을 갖고 있고 그런 맞습니다.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네. 근데 헤이즈 씨 가사하고 딱 만나니까 그 민니 씨 음색이 원래 전소연 씨 곡에서도 잘 살았지만 맞아요. 헤이즈 씨랑 곡을 하니까 이 민니 씨 목소리 굉장히 파고들더라고요. 그냥 극락 파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근데 정말 헤이즈 씨가 너무 좋은 곡을 만들어서 제가 늘 알고 있던 뭐 IMC나 민니 씨의 이런 음색
알고 있던 그걸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냥 엄마가 막 이끌어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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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선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네, 너무 좋은 곡입니다. 네. 여러분 도둑놈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라 한번 들으면 이게 이제 왜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빠져가지고 듣게 되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피처링은 아이들의 민니라는 태국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태국 친구예요. 이야, 자 다음에 헤이지 씨가 골라온 곡 가겠습니다. 다음 곡은 헤이즈와 기리보이가 함께한 I Don't Lie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제목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곡이에요. I Don't Lie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네. 계속 거짓말을 해요. 네. 나는 괜찮다고 울고 있지만 울고 있지 않다고 네. 눈물은 나지만 I Don't Cry 막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그냥 이제 자기 최면을 하는 곡인 것 같아요. 이별을 하고 이제 우리는 정말 끝났어야만 하는 사이가 맞고 이제 더 이상은 이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라는 걸 알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끝냈어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그런 곡이고요. 최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계속. 네. 그러면서 이제 기리보이 씨 파트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수많았던 좋았던 기억들 중에서 굳이 너의 미웠던 기억들만 떠올린다 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냥 그 가사들에서 이 노래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기리보이 씨하고는 작업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곡을 했죠. 할 때마다 좀 더 발전되는 어떤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그냥 할 때마다 편해진다던가 뭐.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어요. 역시 기리보이. 네. 기리보이 씨도 이제 저한테 곡을 많이 보내주시지만 저도 기리보이 씨한테 많이 보내는데 그 이유는 그냥 뭔가 설명을 안 하고 보내도 알아. 그 파트가 완성돼서 와요. 어. 근데 이제 기리보이 씨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찌질 감성을 좋아하는데 네, 네. 제가 이번에는 좀 너가 나쁜 남자가 되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나를 아프게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 그렇게까지만 전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가사에는 이렇게 벌스가 완성되어 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쿡해요. 이런 남자를 만난다면 너무 오랫동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두 마디만 해도 이렇게 딱 알아서 합이 좋죠. 네, 본인 파트를 딱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게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혜주 씨가 댓글 하나하나에도 다 찐으로 감동을 받는다. 오늘도 여러분이 생방송에 문자를 주시면 혜주 씨가 이 문자를 다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 어떤 댓글, 이번 앨범에 어떤 댓글 봤을 때 가장 힘이 나요? 이번 앨범에는 제가 아무래도 앨범 전체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맞아. 아파도 행복해도 아프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잘 지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받아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언니와 함께해서 소중했던 순간들이 참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자기가 돌이켜봤을 때 소중했던 순간들은 나랑 내 노래랑 함께했던 순간들이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짠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사실 그게 음악을 하는 또 이유잖아요. 이유죠. 네. 원동력이고. 그럼 내가 음악을 할 때 그 추억을 같이 이제 쭉 밴드라고 쌓아오는 그들도 맞아요. 분명 힘들었을 때 헤이즈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내고 그걸 또 듣고 일어나고 그게 사실 보람이죠. 네, 너무 큰 보람이고 이제는 책임감까지 더해졌어요. 이제 저에게. 이제 마음에 그렇죠. 이제는 그쵸, 네. 앞서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슈퍼카라는 그 또 곡에 네. 또 감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면허도 없지만 제목은 슈퍼카로 아니 이게 웬일인가 하고 제가 열어봤던 이거 누구 곡이야 하고 제가 클릭했던 그 곡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니 가만있어 봐. 이게 슈퍼카가 맞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된 곡이었어요. 네.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원래는 제 경험담만 쓰다가 네. 이제 그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옛날 영화 네, 제 사촌동생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형이 주형이가 사랑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투더퓨처라는 이제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막 엄청
세상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달리면은 시공간이 네. 바뀌는 네. 그런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엄마 아빠 연애 시절로 차 타고 가고 막 뭐 그런 하여튼 옛날로 백 투 더 퓨처가 뭐 네. 옛날로 가고 막 이런 영화였는데 정확히 네. 기억도 나지 네. 않아요. 네. 근데 딱 그게 되게 각인이 돼가지고 이번에 좀 순간들 내가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였지? 근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지? 막 생각을 하다가 아 슈퍼카 네. 날개를 닮은 문을 달고 활활 날아가는 그 슈퍼카 아, 시공간을 더 빨리 역으로 가는 네. 네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쓴 곡입니다. 근데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시절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되게 갈 수 있다면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 곡을 마치면서 다짐을 했어요. 네. 그 어떤 순간으로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오, 아,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어떤 때를 그리워하면서 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돌아오고 싶은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순간을 늘 만들면서 그냥 살자 행복하게. 아. 그래서 저는 시간을 돌릴 수 있다고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도 그 제안에 노 네, 노 하겠다고 다짐을 했죠.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예. 내린 결론은 네. 그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아, 그때 참 좋았는데. 이렇게 또 상상하기도 맞죠. 하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혜지 씨 말대로 지금 네. 현재도 나중에 절대 돌아올 수 맞아요. 없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한다면 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바뀌어가지고 지금 또 난 너무 다른 모습이 그렇지. 되어 있을 수 지금 있으니까. 현재가 완성이 안 돼 있을 그쵸. 수도 있죠. 네. 아. 그래서 그 슈퍼카를 타지 않길 바랍니다. 네네. 여러분 슈퍼카 예, 제목은 슈퍼카지만 또 다른 감성이 숨어있는 곡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잠깐만요. 헤이즈, 러브이즈, 홀로 이 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시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썼던 곡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와 걸음 속도가 맞지 않아서 먼저 가야 한다면 나를 두고 가라. 나는 이 남은 사랑들을 바닥이 보일 때까지 퍼내고 그제서야 뒤따라가겠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네, 헌신적 사랑. 헌신적 사랑이 할 말 많은 분들 많아요.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백이고 상대방도 백이어야 되지 네. 내 백 안에 그 사람을 들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헌신적 사랑을 해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해보지 않은 사람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그쵸. 아휴 또 이렇게 한숨으로 또 헤이즈 씨 앨범에도 이렇게 한숨으로 또 끝나게 되네요.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헤이즈 씨? 시간인지 정말 없는데 못한 얘기. 못한 진짜 얘기. 진짜 마지막에.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각자 상황에 맞게 최대한 즐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구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오죠. 근데 지나가니까요. 행복한 순간들도 지나가니까 더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으면 좋겠고 누리고 예. 좋겠고 아픈 순간들 지나가니까 좀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딥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저도 되게 그런 순간들이 딛고 이런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연주곡 10번까지 쭉 들어주시면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그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혜지 씨 다시 만나요. 네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